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 어디선가 익숙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흥겨운 음악을 따라가 봤더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아동 돌봄 공동체를 찾아왔는데 네네. 여기가 맞나요? 아, 예, 맞습니다. 여기가 꿈다람터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오늘 그 일산 장날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그 주민분들이 많이 오셔서 오늘 버스킹을 가보려고 합니다. 흥겨운 리듬에 예사롭지 않은 몸놀림, 딱딱 박자를 맞추는 연주까지 귀여운 꼬마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아동 돌봄 공동체에서 난타를 배운 지 이제 4개월 됐다는데요. 난타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고요? 밖에서 공연하는 거 어때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얘들아, 오른손 들고.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공연은 어떨 것 같아요? 기대돼요. 뭐 어떤 점이 기대돼요? 그 무슨 노래 나오는 거 막 부딪히는 게 기대돼요. 꿈꾸는 난타팀 어린이들이 9살 인생 처음으로 길거리 공연에 나섰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은 귀여운 아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멋지게 연주를 시작하는 아이들. 다 함께 소리와 동작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거리에서 연주라는데도 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무대를 즐기는 것 같죠. 구경하는 사람들도 어린이 난타팀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지나가다가 갑자기 들렸는데 보길 잘했는데요. 너무 귀여운데요. 아니 애기들이 표정도 밝고 남자 애기가 하나인데도 되게 활동 열심히 안 부끄러워 하니까 너무 이뻤어요. 늘 기특하죠. 저렇게 나와서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늘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무대도 귀엽게 멋지게 아주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긴장이 조금 됐습니다. 왜 긴장됐어요? 뭔가 떨려서. 처음 해봤는데 그 박자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잘 맞아서 다행이었어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요? 왜 잘한 것 같아요, 오늘은? 잘했으니까 잘한 것 같아요. 재밌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 틀고 막 하니까 재밌고 즐겁고 또 하고 싶어요. 꿈꾸는 난타팀, 앞으로도 신나는 난타 공연 기대할게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아파트 돌봄 공간 조성 사업에 선정된 아동 돌봄 공동체 꿈자람터. 관리사무소로 쓰던 지하 공간을 리모델링해 새롭게 탄생했는데요.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함께 아이들을 돌봄으로써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이웃 간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일반 입주민들 그리고 봉사자들이 모여서 아동 돌봄 공동체로 이뤘고요. 인근의 학부모님들도 함께 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살피고 돌봄을 하는 아동 돌봄 공동체 꿈자람터입니다. 방과 후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인 꿈자람터. 이곳에서 아이들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다는데요. 컬러풀한 대형 주산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아이들.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 중 하나인 주산 수업인데요. 주산은 일단 연산이 빨라지는 건 기본이고요. 손가락과 두뇌를 동시에 쓰기 때문에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꿈자람터의 주산 선생님은 바로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그냥 자원봉사로 제가 갖고 있는 그 재능을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쓰고 싶어서 그래서 마을의 아이들을 다 같이 키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냥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중을 되게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어수선했던 아이들이 점점점 실력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진도가 올라와도 스스로 다 헤쳐나가면서 공부해 줬을 때 그럴 때 되게 뿌듯합니다. 이렇게 아동 돌봄 공동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와 봉사를 자청하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꿈자람터.
품절함터는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돌봄 공동체를 구성하고 직접 계획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온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이웃 공동체입니다. 아이들도 좋고 제가 아직 손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배우기도 하고 앞으로 손주를 본다면 이런 점을 보완해 가면서 손주를 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마을 이제 이렇게 아기들 돌보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한참 놀다가 저녁 시간에 귀가하고 하면 아 부모 곁을 보낸다는 그 뿌듯함이 또 괜찮고 그런 점이 좋아요. 돌봄에서 오는 가장 큰 보람은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에 있는 거겠죠. 친구들이랑 게임도 하고 같이 그 재밌게 하니까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베이킹이요. 베이킹? 왜 재밌어요, 베이킹이? 아, 저는 뭐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베이킹은 뭐 꾸미고 만드는 거 그러니까 좋아해요. 정말 이곳이야말로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아이들의 배움터이자 놀이터네요. 그야말로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모든 아이들이 손꼽는 인기 1순위 베이킹 시간입니다. 내 마음대로 도넛 꾸미기에 초집중력을 발휘하는데요. 아이들의 개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떤 걸 표현한 거예요, 도넛에다가? 이건 루돌프고 이건 그냥 과자가 맛있어서 많이 한 거고 이거는 화려한 게 꾸민 거고 이거는 겨울을 표현한 거고 제일 맛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제일 잘 좋아해가지고 그냥 막 했어요. 베이킹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은 학부모 봉사자인데요. 많은 학부모들이 다양한 봉사를 통해 돌봄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베이킹 하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저희 아이도 있고 하니까 아이들이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준비를 하게 됐고 집에서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어떤 걸 해야 애들이 좋아할까 하고 항상 이제 고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해주실 때 되게 진정성도 느껴지고 또 애들도 그거를 다 느끼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 너무 좋았다, 또 가고 싶다 이럴 때 아 정말 좋고 자랑스럽고 또 이게 저희 아파트에 있다라는 거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드는 것 같은데요. 어서 옵쇼였네요. 혼자 잘 크는 아이는 없습니다. 꿈자람터 아이들은 이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사회성을 길러가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더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